파우슈. 자, 오늘의 쿠모타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오늘. 자, 신규 레이드 모드 시즌2 열렸고요. 규칙이 아예 바뀌었어. 연결된 플레이어는 서로 멀어지게 되면 지속 피해를 받는데. 오, 그럼 이거 같이 뭉쳐 있어야겠네. 그리고 뽑기! 칠리맛 쿠키랑, 예, 마라마프 쿠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레어 등급이고요. 이거 그러면은, 우리 체리맛의 시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체리맛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나. 아, 그리고 이건 뭐 매주 뽑기를 하는 느낌이라, 야, 이거 좀 빡세네요. 일단은 칠리맛 쿠키 5성은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마라맛 쿠키나 뽑아서 한번 써봅시다, 우리. 와, 또 뽑기를 하게 될 줄이야. 아, 진짜 그만하고 싶어, 뽑기. 아니, 저번 주에도 한 30, 40 쓴 것 같은데. 너는 풀돌 하기 좀 힘들지도. 일단 레어니까 마라맛은 나올만 하지, 솔직히. 인정? 야, 이거 그러면 마라맛으로 바꿔야 되나, 내가? 자, 뭐 주냐? 마라맛 주세요. 주라고 했다. 그 칠리맛 주라 했다. 뭐냐? No. 어? 영혼석? 영혼석 말고. 아니, 완제를 줘야지. 완제 달라고요. 싫어? 아, 찰. 오! 뭐야? 뭐 줄 건데? 어? 칠리맛? 좌! 하필 나와도 왜 또 소다맛이랑 오성 찍은 거 빼고 다 나오면 되잖아. 에? 어, 드디어 나왔구만. 예예예예예이 마라 맛. 아, 어? 아, 맞다. 아, 천사맛은 인정. 천사맛은 아직 많이 안 나와가지고. 고인이 되실 체리맛 모습입니다. 예. 아, 근데 이거 마라맛 없으면은 그냥 체리맛 쓰는 거 나을지도. 마라바 한 마리면 더 뽑아? 오케이, 한 번만. 2성 정도는 찍어도 되지 않을까? Nope. 아, 미니 시작했나? 야, 일단 잠깐만. 이거 잘못된 선택인 것 같기도. 아니야, 역전기에 남아있어! 아, 어림없는 볼. 영혼석 말고 완제 하나만 더 어떻게 안 될까? 마라맛은 나올만 하잖아, 많이. 아이고.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얍! 헐! 따, 제발! 역전기 하나 남아있어. 한 번 남아있어. 좋아, 오케이! 와! 아! 누가, 어우, 칠레맛, 그렇지! 꿀, 이득스. 아, 칠리맛도 좀 야무지게 키워봐야 되나, 이거? 아니, 아까 랭킹 제가 잠깐 봤는데, 칠리맛이 대떡상한 것 같더라고, 또. 천사맛은 곧. 와! 투 에픽. 진짜 이거 둘이야, 5성 찍었다, 그냥. 픽업 나오기도 전에 5성 찍었어. 예이. 오케이. 천사맛도 5성 완성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잠깐 봤는데, 지금 챔피언스 레이드를 진짜 살짝 공개하셨거든요? 무려 6명이서 레이드를 진행을 하고요. 야, 이거 근데 6명이면은 대규모 레이드인데. 어, 이거 솔직히 너무 기대됩니다, 이거. 야, 크다. 엄청나게 크네. 이제는 조합을 좀 잘 짜야 되는데, 거기에다 누적 데미지도 있고, 데미지를 얼마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던데, 랭킹이. 진짜 이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자, 페이지 넘어가면 이렇게 밀치면서 다른 이제 지역으로 떨어져서 같이 양갈래서 나뉘어서 갑니다. 어, 뭔가 퍼즐 요소 같은 게 조금 있나 봐. 어허허허. 아, 양쪽을 깨야 이제 다시 보스 잡으러 가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자, 랭킹 한 번만 봐보자. 아, 마라맛. 마라맛이랑 칠리맛 두 개? 잠깐만, 이거 마라맛을 키워야 되나, 진짜로? 락스타맛은 근데 진짜 빠지질 않네? 락스타맛이 진짜 최고의 가성비 캐릭이지 않나 싶기는 해. 시즌 내내 안 쓰인 적이 거의 없어. 일단 마라맛은 얻긴 했는데, 타격형이면은, 요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플랜틴맛 에픽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아니면 보니까 아까 닌자도 들고 있던데? 오. 요걸로 세팅할까? 얼얼함이 중첩 개수 1개 증가. 아, 중첩 개수 때문에 2성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2성만 찍어봐. 제발! 한 번 더 줘! 욕심이지만.
아니면 진짜 마라맛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에픽은 안 바랄게. 와 이게 또? 와 거기에 마라맛까지! 아니 오늘 운 뭐야? 어 씨야 에픽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아 완제가 4개씩 나와가지고 이거 5성 만들기 좀 쉽지 않겠는걸? 나이스 마라맛 한 개 더 주세요. 오 예스! 아 7리 3성 가나? 오케이 이번 판 아주 훌륭했어. 8개 아 근데 더 뽑아야 되네 2성 만들려면. 아 그래 이거 너무 욕심이었다. 너무 양심 없었고 이거는 마라마 일단 잘 나오고 아오 그렇지 2성 딱 됐고 바로 승급해줘. 맵기 최고 단계. 자 마라맛이라는 컨셉답게 약간 매움 스택을 쌓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마라 어택이나 마라 스핀을 적중하면 얼얼함 효과가 부여가 된다. 이 얼얼할 때 불소성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는 거지. 스킬을 맞춰야 되는 거네요. 마라맛 어떻게 쓰는 건데 맛 좀 한번 봐보자. 자 철퇴 이렇게 내려치는 공격이랑 오른쪽으로 공격은 기본 스킬은 좋고 궁극기 스핀 어 지금 얼얼함에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게 마라 스핀이었나? 이게 마라 어택이고 마라 스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동하면서 불속성을 묻혀줄 수가 있잖아. 쑥? 쑥? 그래 그래 이렇게 지금 얼얼함에 적용되어 있는 것 같죠? 뭐 일단은 심플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려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마라맛을 세팅을 좀 해봐야 되나? 마라맛 키워보자. 성장 가보자. 돌파스. 야 그러면 이제 치명타 세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네. 이거 그냥 가져와. 얘거 가져오고 미안하다 체리맛. 디버프니까 아 이것도 세팅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이제 요걸로 달아줘야겠는데. 아 하이가 좀 아쉽네. 33,000? 와 어림도 없네. 세트를 맞춰야 이게 좀 올라가겠는데 요게 보니까 이게 지금 스트라이커용 그 슈퍼 에픽 세트거든요. 하이가 안 나왔네. 아 딴 거 다 먹었는데 만들 수가 없어. 아 조만간 요 이제 제작소도 로테이션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요번 업데이트 때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긴 했어. 어쩔 수 없이 지금 레몬 제스트 거 훔쳐와야겠어. 디버프 증폭은 뭐 적용을 못 받겠지만 야 이거 세트를 맞춰야 4만이 넘어가네. 잠깐만 이게 지금 패턴이 요번에 바뀌었잖아. 자 긁고 뚜따 데미지는 좀 잘 들어가는 거. 어 사슬 적용됐다. 야 아파 떨어지면 안 돼. 여기 붙어 화수성 넣어주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샥샥샥샥 때려줍시다. 자 한 번 더 마라의 얼얼함 바로 넣어줘. 아 이거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나 보네. 이건 뭐야 이거 깨야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야 요번 공방에서는 이거 보호막 있는 게 낫겠는데 랭커분들이야 락스타 맛이 좋을 것 같고 이거 안정성 때문에 왜 이렇게 근데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 엄청 땅땅한데요? 아닌가 지금 딜러가 딜이 안 나와서 그런가 지금? 바로 어? 무슨 패턴이야 이거? 뭘? 이것도 뭔데? 저게 요번 패턴인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속성을 넣어주는 것 때문에 마라 맛이 좋을 것 같기는 하네. 이 토템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잖아. 아니 레이드가 이거 5단계 레이드 맞지? 난이도는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호막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기도. 이거 공방에서 가면은 많이 죽겠는데? 저거 사슬 때문에? 어어어어? 야 이거 보호막 써 이거 크러시드만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겠는데? 오 코코 야무지게 쌓인다. 지금 몇 성까지 되죠? 칠리맛? 응급하면은 3성 됐고. 와 잠깐만 요러면은 아 4성 어떻게 참을 건데 이거. 어 이거 4성 가야 되잖아 이러면. 4성 가면 또 5성 어떻게 참을 건데. 응?
진짜. 칠리 맛도 5성 찍을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마라맛 한번 맛 봤고요. 우리 챔피언스 레이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휴바.